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의사라는 직업에 회의가 느껴져요. 아버진 남자라 그러셨는지 이런 문제에 부딪혀도 의연하게 잘 대처하시던데.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일 당할 때면 심장부터 뛰어서요. 최 선생님, 네? 주제넘은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미루세요. 부족하지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이번 문제도 제가 나서고 싶었는데 최 선생님 환자라 주제넘는다고 하실까봐 그냥 지켜만 봤어요. 그런데 직업에 회의를 느낄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.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? 네? 오 선생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요. 아니, 최 선생님께서 직업의 회의까지 느끼신다면 큰일이잖아요. 혹시라도 병원 문 닫겠다고 나서면 저도 실업자가 되는데요. 고마워요. 진수가, 오빠 뭐래? 집에다 얘기하지 말라는 말뿐이야. 합의 볼 생각 없다고. 그럼 어떡해. 합의 안 하면 징역 살지도 모르잖아.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. 큰오빠한테라도 얘기하면 안 될까? 큰오빠한테? 재혁 오빠가 뭐라든 합의를 봐야 될것 같아. 합의금을 20만 원이나 달라는데 어떡해. 큰오빠도 그만한 돈은 없어. 내가 빌려줄게. 나 적금 붓는 거 있잖아. 그거 깨면 돼. 말도 안 돼. 네가 왜 적금을 깨? 그런 말 하지 마. 섭섭하다 얘. 친구 좋다는 게 뭐니? 네 말은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그럴 순 없어. 네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. 그건 안 돼. 진수가. 엄마가 늦었지? 미안해. 죄송해요. 제가 일이 좀 있어서. 됐다. 아, 다정여고 공기놀이 하니까 운동도 되고 아주 좋다. 내가 벌써 두 판이나 지고 있었어. 다정여고 것이 보통 야무진 게 아니야. 너 좀 들어와봐. 네 엄마 화났어. 다정이 두고 어서 들어가봐. 네.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? 엄마, 나 피곤해. 나중에 얘기해. 아무리 사내가 좋아도 그렇지. 애까지 팽개치고 지금이 몇 시냐, 어? 남자 만나라고 등 떠민 사람이 누군데? 애미가 남자 만나랬지. 이렇게 천지분간 못하랬어? 남자가 만나잔다고 밤마다 쏘다니고. 그러면 남자들한테 값싸 보이는 여자 취급당한다는 거 왜 몰라? 그만해. 하여간 남자한테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 그냥. 내가 남자한테 빠져 정신 못 차린 거 엄마가 봤어? 보고 그러는 거야?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랬어 이거사. 조신한 것이 집 나가서 바깥에서 애까지 낳았더냐? 그 얘기 이제 제발 좀 그만해. 언제까지 그 얘기로 사람 윽박 지를 거야? 그럼 그런 말 안 듣게 처신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. 아이고 사장님. 아이 그만 아이소. 핫도그 하는 겨. 향수가 안 돼도 그만해야. 좋은 사람 만나가 잘 사귀고 있는 아한테 와 자꾸 초를 치고 그러는겨. 아니 초를 치기는 누가 초를 쳐. 남자 한번 만났다고 저렇게 애까지 팽개치고 정신 못 차릴 바에는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. 아유 성님, 지한테 양정해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?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네도 얼른 건너가. 엄마, 할머니한테 또 혼났어? 아니야. 할머니가 혼내도 집 나가는 거 아니지? 그런 일 없어. 그럼 됐어. 내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그러면 금방 풀릴 거야. 다정아. 응? 이리 와봐. 정말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지낼 수 있지?
그럼 걱정 마, 엄마. 엄마 내일부터 돈 벌러 다닐 거야. 정말? 그럼 엄마 취직했거든. 와 신난다. 어딘데? 아주 좋은 데야. 집엔 매일 들어오는 거지? 그럼 들어오지.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거야. 그럼 됐어 엄마. 엄마 그럼 짜장면도 매일 사줄 수 있어? 그럼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. 우와 신난다. 누가? 오빠 이제 집에 가는 거야? 어 이 녀석 보게 일찍 들어가서 공부하랬더니 고세 땡땡이야? 그게 아니고 진수가 너 무슨 일 있었어? 진수가 오빠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작은 오빠가 재혁이가 왜? 어떡해 오빠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.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? 네 진숙이하고 얘기 좀 하느라고요. 진숙이하고 경찰서 갔었어? 진숙이가 혼자 가기 겁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다 오느라고. 알았다 추운데 어디 들어가. 네 오셨습니까? 아, 예. 저기 제 동생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해서요. 이름이 오재혁입니다. 아, 오재혁이 형 되십니까? 아, 예. 제가 그 사건 담당 경사입니다. 아, 수고하십니다. 근데 제 동생이 여기 무슨 일로 와 있는 거죠? 우선 좀 앉으시죠. 엄마 이게 무슨 꼴이야? 미안해요. 이놈의 자식이 좀 참지 임마. 그게 그렇게 힘들었니? 어? 미영아. 네 할아버지. 부엌에 둔 소주 네가 치웠냐? 어 그거 뭐냐? 통장이에요. 아니 갑자기 통장은 왜? 그냥 얼마 있나 좀 보려고요. 약주 한 잔 드려요? 얼른 상 봐올게요. 거기 좀 앉아봐라. 자 미영아. 네, 말씀하세요. 이 할...